안녕하세요. 초록수민입니다. 어머! 이 아젤리아가 완전 꽃다발이 됐어요. 부케요, 부케. 와, 어쩜 이렇게 예쁘죠? 아, 요렇게 한 번에 이렇게 활짝 피네요. 아, 제가 그렇게 왜 안 피지 할 때는 안 피다가 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꽃들은 이렇게 필 시기가 되면 활짝 피나봐요. 제가 이 아젤리아를요,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저한테 주는 선물로 이렇게 샀는데요. 우와, 꽃이 이쁘다고 말만 들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. 우와,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죠? 와, 제 손 보세요. 손바닥. 일반 그냥 철쭉 꽃보다 훨씬 꽃이 크고 아름다워요. 와, 정말 저는 이걸 화원에서 4,000원 주고 샀는데요. 와, 너무 또 사고 싶어요. 다른 색으로. 핑크색이 이쁘니까 한 새빨간색으로는 이번에는 좀 피어있는 색으로 하나 데려와야 되겠어요. 너무 이쁩니다. 와, 이렇게 이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자꾸 와서 보게 되네요. 너무 이뻐가지고 자꾸자꾸 시간 날 때마다 방에 들어와서 철쭉을 보고 있습니다. 와,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정말. 와, 안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봄이 오면 가까운 화원에 만약에 있다면 꼭 한번 키워보세요. 추천합니다. 아젤리아가 저는 진짜 이제는 1등 됐어요. 1등 최고. 아젤리아가 최고가 됐습니다. 얼마 전까지는요, 이메리스가 제가 1등이었잖아요. 근데 꽃이 이렇게 져버렸어요. 그리고 약간 이 꽃대의 요 잎사귀들이 우짤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얘 아이를 좀 단정하게 잘라주면 꽃대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꽃대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알코올 솜이고요. 이거 한번 혹시 모르니까 소독을 해서요. 자, 꽃대를 바짝 자를게요. 저는 조그맣게 키우는 게 좋아서요. 근데 이게 이렇게 우짤하네요. 제 생각보다 꽃대가 많이 우짤아서요. 이렇게 바싹바싹. 왜냐면 이제 꽃대가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영양소가 갈 수 있도록 이제 지는 꽃은 안녕하고 보내주고 새해 꽃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켜보려고요. 그래서 오늘 이메리스는 이렇게 단정하게 다 잘라주었습니다. 식물등 가까이에 두고 꽃대가 또 2차로 생기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선애기 별꽃인데요. 선애기 별꽃은 계속해서 피고 있어요.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이사이에 꽃망울이 많아서 얘는 정말 계속 피나 봐요. 그래서 이 아이가 꽃이 지고 다시 피고 꽃이 지고 또 새로 올라오고 하면서 왠지 끝까지 제일 오래도록 필 것 같아서 몹시 기대가 됩니다. 계속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서 지켜보고 있고요. 제가 한 번 스프레이를 하루 안 해줬는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얘는 진짜 물을 자주 주면서 지켜봐야 하는 식물인 것 같아요. 저번에 보여드렸던 애기 동구 물을 흠뻑 주었더니 이렇게 한 송이가 피었어요. 잘 보이시나요? 이거 한 송이지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제 하엽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과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만 흙을 넣고 마사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과습은 아닌 것 같고요. 이 아기 동국은 습한 거를 좋아해서요. 계속해서 스프레이 해주고 물을 주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너무 귀여워요. 귀여워라. 누운주름입니다. 처음에 집에 사왔을 때는 한 송이만 있었거든요. 그런데 계속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.
저희 집에 잘 적응을 해준 것 같아서요. 이 아이는 조금 있다가 분갈이를 해줄 생각입니다. 그리고 요게 노루기요. 이 노루기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처지네요. 왜 그럴까요? 원래 이렇게 누워서 피는 꽃인가요? 이게 힘은 있거든요. 지금 제가 처음 이렇게 이 처음처럼 야생흙이라고 하는 야생화 흙이거든요. 이런 야생화 흙에 제가 지금 처음 키워봐서 얘가 이렇게 축 처지는가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물을 더 자주 줘야 되나. 그래서 매일 주라고 해서 매일 이렇게 뿌리면 물이 흐를 정도로 주고 있거든요. 그런데 자꾸 이렇게 꽃대가 꽃이 피지 않고 또 이렇게 축 처지나 싶어서 조금 걱정이 돼요. 왜 이렇게 꽃대가 누웠나. 그리고 이 아이는 분갈이 해준 와인컵 지손이죠. 와인컵 지손 이름표를 안 썼는데요. 와인컵 지손이가 얘는 그냥 싱싱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새싹이 나고 있어요.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새순이 이렇게 나고 있고 여기도 촉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인컵 지손이는 그래도 저희 집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얘는 괜찮은데 얘가 지금 꽃대가 쳐져서 좀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. 야생화 지금 흙을 제가 처음 써봐서요.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잘 자라는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처음이라 이게 참 어렵네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